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해가 증여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거래 절벽으로 매매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증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증여 취득세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아닌 증여세 재산평가 원칙에 따른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 그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증여 절세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집값 추가 하락 전망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최고 12%였던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증여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 서울 등 나머지 규제 지역까지 해제되면 3주택 이상도 일반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보다 오히려 취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싸진 거래가격이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정평가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내년에 증여 취득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움직임도 계속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후에 팔면 증여 시점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2월과세가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